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청량리 현장 주상복합 건물 신축 현장에서 소방 전기 공사를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나이는 55세이고요. 자격증 공부는 1997년 이후 처음입니다. 현장 업무는 오후 5시면 끝나고 초음 8개월은 동료들과 퇴근 후 저녁 식사하고 한잔하고 당구치며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선배님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나이도 있으니 안정된 직업의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을 보라고 추천하시면서 위험물 기능장을 취득하면 1차 시험 중 한 과목은 고득점이 가능하고 2차 실기 과목 중 한 과목이 면제라는 말을 듣고 인터넷 강의를 찾던 중 유튜브에서 여성훈 교수님의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배우락에 인강을 등록했습니다. 무더운 8월 중순부터 올봄까지 약 8개월을 노력하여 합격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멋모르고 시작한 위험물 기능장애 화학은 고등학교 때 접하고 35년 만에 처음 접하는 것이라 정말 낯설고 너무 생소했습니다. 첫 이론 강의를 무조건 한번 모두 관강하고 관련도 문제풀이를 됐는데 처음에는 이해하고 푸는 문제가 두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관연도 문제를 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문제의 유형이 무엇인지 감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필기시험은 강의만 반복하여 듣고 기출문제 강의를 들으면서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필기 강의서를 다시 보는 방법으로 해서 기대보다 좋은 성적 80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기쁨도 잠시, 실기시험까지 기간이 생각보다 너무 짧아서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필기시험 준비 경험으로 관연도 문제를 중심으로 강의를 들었고 69회 실기 시험지를 보는 순간 1번 문제에 플로우차트 같은 처음 보는 유형에 당황을 하면서 순간 머리가 백지창처럼 하얗게 변하고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는 포기하고 맨 뒷페이지 문제부터 그리고 자신 있는 문제부터 풀어서 평정심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당황스러울 땐 아는 문제 그리고 자신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저 또한 숙소의 동료들처럼 일과 후 한잔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달래며 동료들처럼 쉬고 싶었습니다. 많은 술자리와 나태함의 유혹을 뿌리치는 것이 정말 힘들었지만 난생 처음 나를 이겨보고 싶었고 가장으로서 저와 자식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집에 가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주 5일은 매일 3시간 정도 강의와 복습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한 것이 좋은 결과를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남들처럼 요약 노트나 따로 노트에 필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의를 청취하면서 문제를 풀고 틀린 것은 교재에 체크하여 해당 문제의 강의를 이해할 때까지 서너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잘 암기가 안 되는 것은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작업 중 쉬는 시간에 짬짬이 보았는데 의외로 숙소에서 외우는 것보다 암기가 더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여러 번 보다 보니 문장의 핵심 단어를 두 문자만 따서 저만의 문장을 만들어 암기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요오드 프롬 반응은 아세톤, 아세트알데히드, 에틸알코올이 요오드 반응을 한다고 해서 두 문자만 따서 아에요. 그리고 국소 방출 방식의 Q1의 공식 중 Y는 X에 0.75를 곱하면 모두 구할 수 있어서 Y는 힘들어서 따로 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등등 많은 암기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소개하기에는 쑥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암기 문장을 만들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독학으로 위험물 기능장을 취득한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모두 최소 합격하기까지 2, 3년이 걸리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나이도 아니고 의지 또한 약한 편이라 무엇인가 그리고 누군가가 앞에서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인강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교재를 받고 처음 확인한 것이 인강 시간과 총 횟수였습니다. 주말 부부라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주 5일 학습으로 2개월의 1회 완강을 목표로 하였고 주중 행사나 피할 수 없는 자리로 학습을 못한 분량은 주말에 집에 가서 부족한 분량을 채웠습니다. 위험물 기능장 뿐만이 아니라 모든 미래를 위해서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저처럼 55세 다소 늦은 나이에 그리고 소위 힘든 노가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하물며 더 젊고 더 머리가 좋은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만 먹고 매일 조금씩만 꾸준히 하신다면 저보다 훨씬 수월하게 원하시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리라 믿습니다. 모두 행복한 날을 꿈꾸며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